좋아요, 구독!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주셨고요. 차 바이오텍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4,200원에 비중은 10%다라고 하는데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종가가 21,550원이면 매수가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차 바이오텍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항상 이게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매수가로 올만하니까 떨어집니다. 그죠? 24,200원 매수하셨고 요 근래 최고가가 어제 나왔었던 23,100원입니다. 자, 그런데 24,200원짜리가 또 얼마냐 하고 라인을 그어보니까 이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셨거나 2020년 이때셨거나 네. 2018년도 때는 아니신 것 같고 습관적으로 종목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셨거나 고점 매매를 대응을 하셨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맞죠? 네, 아마 다른 종목도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는 거래량이 한번 붙어줬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빠지고 오늘 그래도 시장 상황 불안함에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우선 첫 거래량 터진 것은 8월 17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차근차근 끌어올려졌다가 많이 올려치고 나서 안 빠졌어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 그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흔들리긴 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매물벽도 뚫긴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고점 자리나 고점 자리들이 여러 번 겹쳐져 있는 자리가 24,000원부터 해서 시작입니다. 25,000원, 6,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특히나 2020년 자리 25,000원대 부근들, 2019년도 역시나 24,000원부터 26,000원대 부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뚫고 갈 말까?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나? 약간 좀 이런 뉘앙, 그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주식하실 때.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한 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기다리신 분들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치고 올라갈 경우에 저는 우선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25,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자리요. 심리적인 저항선과 팔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자리입니다. 25,000원. 그래도 다행인 건 뭐가 있냐면 매물대를 보아하니 이 자리 있죠. 가격적 전략으로 살펴봤을 때 얼마냐면요. 한 21,000원쯤 될 것 같네요. 21,000원대 자리를 가장 두꺼운 자리인데 강하게 뚫어줬어요. 20,000원대 부근에서. 그거 뚫고 가줬거든요. 그 이 말인즉슨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여기 2020년부터 해서의 고점 영역 가장 두꺼운 매물벽 자체가 현재가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한번 내일 시장이든 금요일 시장이든 간에 한번 올려 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밀릴 경우에는 다시 18,000원, 17,000원대까지도 현재 상황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이번 주 안으로의 반등을 한번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움직임이 좀 둔하다면은 이번 주 버티고 다음 주까지 해서 21,000원대 부근의 움직임은 버텨주는 모습, 그러니까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의 움직임은 버텨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꺾여 내려갈 경우에는 18,000원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회사가 이슈거리도 좋지만은 이 흐름상으로는 강제로 좀 끌어올려진 느낌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해서 21,000원에서 22,000원짜리 버텨주면 그다음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심적으로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면 반등을 기대를 한 차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8,000원, 17,000원 부근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흐름 잘 체크하시다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72만 원의 오퍼를. 72만 원의 5% 비중, 네, LG화학이 네, 오늘 3% 이상 밀려나기도 했고요. 54만 원 종가라며 매수가 부근을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LG화학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비중 5%밖에 안 되는데요? 5%도 많이 내려갔어요. 다른 게 많이 울려 계신 거죠? 네? 다른 종목은 괜찮으세요? 다른 종목도 그렇지요.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네. 힘이 없으세요. 힘내셔야죠. 네, 힘이 없어요. 그렇죠? 다 내려가지고. 다 내려가서? 네. 아, 참 힘들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LG와 근데 언제쯤 사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계속 끌어갔더니. 얼마나 오래됐어요? 3월, 4월? 샀나요? 아니, 68만 원, 70만 원 갈 때 그때 샀거든요. 그때 언제지? 한 몇 7월? 개월 됐어요. 7월 아닌가? 더 전에,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3, 4월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 끌어 갔어요. 그럼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죠? 네. 안 파셨네요. 자, LG화학은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데 최근에 사실 네.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요, 너무 기계 가져가려고 했더니 네. 자꾸 너무 내려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자,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네, 네. 이거 한번 밀리면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한번 믿고 계셔보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경기 자체도 그렇고 LG화학 쪽에서의 본연의 이제 매출 확대 포인트에서 봤을 때 LG 엔솔도 그러하지만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네. 엔솔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LG화학도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뭘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수급 공백이 굉장히 좀 심한데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요. 요즘에는요. 그냥 어느 하나 특정 대형주로 약간 좀 몰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관들과 외인들 9월 달부터 매수 대응을 하는데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에는 사실 그렇다 할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렇지요. 딴 데자가 설리니까. 네, 다 그래요. 이게 이제 LG화학 문제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차트 아실까 모르겠는데 그것도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네.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 종목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실적은 그래도 매출은 괜찮거든요. 정말 잘 나와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이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니고 시장 전반에 이 문제처럼 발생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그 시점이 궁금하시잖아요. 우선 9월 달은 안 돼요. 9월 달은 안 되고 FOMC 끝나고 나서 바로 추석이라 우리나라 시장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FOMC 끝나고 나서 쭉 뉴욕 증시가 상승을 줄 건데 우리나라 쉬는 동안 해가지고 한 3개월인가 우리나라는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굉장히 상승을 크게 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데 과연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 그게 문제인데 또 잘하시는 거겠지만은 떨어진 게 만약에 20%면 그리고 한 달 동안 떨어졌으면 회복하는 거는 곱하기 두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잘 아시죠? 그럼 결국엔 뭐다?
연말 더 지나고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 말씀드리면 이게 LG화학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상승폭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냥 눈 딱 감으시고 내년 1분기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아, 갖고 봐야 돼? 아니면 조금 더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지켜보세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마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팔기 싫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네, 우리 시청자님께 종목을 잘못 산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전체 시장 자체가 그래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하면은 지금은 확률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시간이에요. 안 나는 시점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한동안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에 거의 9월 말 요쯤 지나가면서 이제 바뀔 거예요, 시장이. 조금만 힘내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서 올라가라, 조금 올라가라, 많이 올라가려는 모르겠네. 올라가기 그래. 시작하면 이거 무섭게 다시 갈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그래. 너무 팍 올라갈 때 에이, 손절 쳐야겠다. 이 정도 해보겠으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 네, 한번 버텨보세요. 네. 좋은 종목이고 시장도 받아줄 겁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잃지 마시고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까지 좀 길게 보유하면서 주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주셨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550원에 30%예요. 5,550원에 30%. 오늘 시장에서 네. AI 관련한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낙폭을 보이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4%가량 빠지면서 5,2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위로 사게 되셨나요? AI 관련주 이렇게 봐갖고 네. 이게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또 고점 대비 또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갖고 네. 다시 한번 또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네, 네. 그것 때문에 하고 그쯤에서 한번 잡아봤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네요. 뭐 이거는 이게 이제 이게 회사의 재무 상태는 체크하셨고 그러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셨고 AI 이슈 중에서도 이제 오를 종목은 다 오르고 끝물 상황이에요. 끝물 상황으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오르기 시작하냐면 대형주들이 오르기 시작해요, 사장님. 그러면 결국에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려하시던 상황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지금부터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도 한번 바람 불었잖아요. 쫙 올려쳤었고 대표적인 종목도 있죠. 마음 AI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제 급락, 오늘 급락 나온 상황들.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 자체가 테마주들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시장이. 근데 이게요. 추석까지 계속해서 분위기가 계속 이럴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와야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저 판단은 지금 사실 큰 손실은 아니시잖아요. 혹시라도 여기서 더 내려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전저점 아시겠지만 8월 언제죠? 18일날 나왔었던 가격이 4,600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에코프로 잘 보셨잖아요, 차트. 예, 예. 에코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완전 차트 깨진 거 눈에 훤히 보이시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 종목 지금 고점 막 치고 7월달, 8월달 같은 정리하면서 테마주 대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요, 더 흘러내려가면서요. 정리는 더 빨라, 손절은 더 빨라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그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뭐 AI 종목이나 테마성 이슈로 가야 되는데 당장에 테마성 이슈 종목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안 넣어요. 추석까지 쉬어버린다고요. 이미 저도 주변에 그런 분위기 많고. 그러니까 종목이 이게 올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조금은 그 불안하게 봅니다. 손절가를 한 4,600원 선으로. 네, 손절가는 4,600원 무조건 잡아두셔야 돼요. 그 추세 이탈하면 다시 4,000원 깨지니까. 거긴 꼭 보셔야 되고 지금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게 좀 상황 보시다 안 된다 싶으면 정리하시고 추석 쉬고 오세요. 그게 나아요. 요거는 좀 가져가기에 지금 상황 분위기상 너무 안 좋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